예, 안녕하세요. 이제 2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펜타토닉을 이용해서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마이너 사운드를 섞어서 쓰는 방법, 그런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조금 기타를 쳐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어봐도 알겠지만, 메이저로만 돼 있는 음악, 마이너로만 돼 있는 음악들도 있지만, 많은 음악들이 메이저 마이너가 섞여 있어요. 특히 블루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팝 스타일의 그런 음악들도 얼마든지, 그런 블루스 외에 다른 음악들도 메이저 마이너가 많이 섞여 있죠.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그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저도 뭐꼭 이렇게 연습을 한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레슨을 하고 저도 연주를 하다 보니까 좀제 나름대로 이런 사운드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연습하기 좀 용이한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 무슨 다른 대가들이나 연주자들이 꼭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습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저도 그랬었고, 자연스럽게 카피를 하고 연주를 하면서 그 자기가 사용하는 그 멜로디들이 굳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좀 여러분들이 연습할 만한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볼 테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일단 메이저하고 마이너를 섞을 건데, 펜타토닉을 섞을 건데, 마이너에는, 그러니까 메이저에는 있고 마이너에는 없는 음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A로 A 펜타토닉을 가지고 해볼게요. 마이너 펜타토닉이 있고 메이저 펜타토닉이 있어요. 그럼 메이저 펜타토닉에는 이 3도 C샵 이 음이 있지만 마이너에는 없죠. 그러면은 마이너 펜타토닉에 일부러 3도만 다 넣어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금 우리가 했던 포지션을 예로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3도를 1로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쪽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멜로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이너로 멜로디를 만들다가 3도 이렇게 썼죠.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단삼도가 있으니까 C, 단삼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많이 들어보셨죠?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도 있겠죠? 그럼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이너로 멜로디를 만들다가, 근데 3도 3도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마이너 펜타토닉에 3도들을 넣어서 이 스케일을 쳐봤어요. 또 마이너에는 있는데, 메이저에는 있는데 마이너에는 없는 음이 뭐가 있을까요? 나인도 있겠죠. 근데 나인은 일단 배제를 시킬게요. 왜냐하면 나인이라는 음은 뭔가 딱 3도처럼, 우리가 방금 쳤던 3도처럼 확실하게 그 메이저 색깔을 내주지는 않기 때문에, 뭐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6도가 있죠. 6도가. 그럼 제가 마이너 펜타토닉에 6도를 넣어볼게요. 마이너 펜타토닉은 플랫 7을 가져요. 플랫 7. 근데 제가
6를 칠 수가 있겠죠. 응? 따따따따라도 그 따으다으 따드. 근데 따드 대신 따다 6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나인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기에 나인이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런 블루스 사운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6나 9에서 밴딩은 또 기타리스트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악기들도 좋아하지만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멜로디를 만들다가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블루스 진행에다가 한번 그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한 거죠. 마이너 펜타토닉에 3도와 6도를 넣어서, 물론 3도를 넣는 거는 4도 4-7에선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D7을 잡았어요. D7에서 3도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 블루스니까 A에서 3도인 C샵은 D7의 코드톤과 부닥쳐서 이렇게 되게 되겠죠. 더 정확히 하면은 부닥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진짜 블루스 같지 않은 음이 만들어져요. 그 4에서 쓰게 되면, 그러니까 4-7이 나왔을 때는 3도 쓰는 거를 유의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 3도나 6도 또는 9, 근데 이제 3도 6도 위주로 3도나 6도를 어떤 브릿지로 해서 기준 그 기점으로 해서 제가 메이저로 넘어가는 거예요. 메이저로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마이너로 멜로디를 만들다 3도를 치는 순간 메이저로 넘어왔어요. A 메이저로. A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물론 그 거스리 고반이 쓰는 그런 그 움직임에서 배운, 저도 자주 쓰는 그런 움직임인데, 뭐 거스리 고반뿐만 아니라 많은 기타리스트가 쓰겠지만 저는 이제 그 거스리 고반 카피할 때 이런 움직임을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멜로디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얘를 치는 순간 메이저로 넘어와서 스케일이 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메이저에서 마이너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메이저에는 없지만 마이너 펜타토닉이 있는 음, 이미 아시겠지만 3도 대신 단삼도. 메이저인데 단삼도를 쳤어요. 메이저인데
메이저인데 마이너 그 플랫 세븐을 썼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플랫 세븐을 그러니까 또는 단삼도를 이용해서 마이너로 넘어가 볼게요. 메이저 그럼 제가 메이저였는데 단삼도를 치는 순간 또는 근데 플랫 세븐을 치는 순간 마이너로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한번 포지션을 쭉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멜로디를 만들어 볼게요. 이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같은 경우도 마이너였는데 6를 치는 순간 메이저로 넘어오게 되죠. 이런 그 곳들을 각 블록별로 메이저에서 제가 얘기한 음들을 찾아보고 마이너 펜타토닉에서 그런 음들을 찾아보고 쭉 찾아서 그 연관지어서 그 자기가 그 마이너 펜타토닉을 치면서도 이런 포인트들을 지금 제가 3도들을 이용하고 있죠. 마이너 펜타토닉인데 그러면 소를 쳤어요. 근데 저 6를 쓰기도 하고 근데 6를 치면서 메이저로 넘어오고 이런 연습들을 블록별로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블루스에서만 쓸 수 있냐? 제가 이제 다른 진행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키를 좀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E 플랫이에요. 4 메이저, 3 마이너, 2 마이너. 그럼 제가 지금 분명히 메이저로 솔로를 하고 있었는데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근데 여기서 6에서 그러니까 E 플랫에 6니까 도죠. 6에서 E 플랫 블루스 그냥 E 플랫 마이너 펜타 넘어오게 되죠. 이번에는 여기서 블루스를 하다가 메이저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있는 3도를 이용해서 메이저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하고 넘어오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로 방금은 지금 이제 제가 메이저로 무슨 멜로디를 만들다가 뭐 어찌고 저찌고 근데 플랫 세븐을 치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왔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팝 스타일의 솔로에서도 메이저 사운드를 내다가 블루스 사운드를 내고 또 블루스 사운드 그러니까 마이너 사운드를 내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좀 반대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반대의 예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C 마이너죠 지금 F 마이너 G 마이너 근데 여기서 C 메이저를 쳤어요 제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본 적 있죠 F 마이너 G 마이너 C 마이너 4 마이너 5 마이너 근데 1 메이저 뭐 제가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우리가 얘기했던 아이디어 제가 얘기했던 아이디어를 좀 응용을 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어찌고 저찌고 뭐 마이너로 있다가 해서 C 메이저 사운드를 냈고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있다가 여기서 제가 7도를 쳤죠. 왜냐면 지금 아까는 이제 우리가 블루스 진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7도를 안 쓴 거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C 메이저 7에는 있는데 이 사운드 여기에는 있지만 이 사운드에는 없는 이 사운드에는 없는 음이 뭘까? 뭐냐면 7도죠. 이걸 치는 순간 C 메이저로 바뀌었다는 사운드가 확실히 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범적인 연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코드의 특징을 찍어주는 그런 연주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되고 좋지만 나중에는 좀 너무 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부러 이런 음들을 피해서도 연주할 수 있는데 하여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친 거고요. 이렇게 블루스에서도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팝 진행에서도 해보시고 아까처럼 그 블루스 사운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진행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간다면. 이런 데는 이제 그 마이너 사운드 또 뭐 D 플랫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운드를 넣을 수밖에 없는 데고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했던 진행처럼 예를 들면 이런 진행은 그 메이저로만 돼 있는 그 E플랫 그 메이저의 진행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블루스를 넣을 수 있는 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스는 약간 그 마이너 사운드, 마이너 블루스. 그러니까 블루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제가 이해하는 블루스는 약간 화성악이랑은 그 클래식 화성악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 화성악이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C 메이저 그 C 메이저 7의 마이너 펜타토닉을 치는 건 당연히 안 돼요. 여기다가 화성학적으로 여기다 치려면 좀 더 그 이 코드에 그 어보이드가 없게 치려면 리디안을 쳐야겠죠. 근데 여기에다 대고 제가 제가 코드가 이건데 여기다가 대고 이거를 친다는 건 안 되죠. 하지만 블루스 같은 경우는 그 좀 다른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하모니, 그러니까 블루스 하모니를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경험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경험적으로 알면 돼요. 경험적으로 아 이런 상황에서 블루스를 써도 잘 맞는구나, 이렇게 잘 그 이게 잘 그 어울리는구나, 그런 거를 경험적으로 아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지금 메이저 펜타토닉에 3도나 또는 단7도 같은 걸 넣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메이저 펜타토닉에 단3도나 단7도를 넣어서 마이너 사운드를 로 이렇게 전환하기도 하고 아니면 블루스에서 섞어 쓰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연습을 이제 어떤 팝 프로그레션에서도 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제는 그 펑크 좀 블루스 리듬에서 한번 그걸 한번 다시 해볼까요? 좀 더 그런 프레이즈들을 조금 더 그 자세하게 한번 되짚어 볼게요. 그 1747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 1747만 하기로 했죠. 다시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연습하기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단삼도를 치면서 지금 제가 왔었는데 이제 4-7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게 된 거죠. 메이저 펜타토닉인데 플랫 세븐 마이너로 넘어왔고 이걸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블루스 멜로디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치고 있는 게 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블루스 멜로디잖아요. 그렇죠? 메이저와 마이너를 이용한 블루스 멜로디들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그 블루스 기타리스트들은 제가 쓰는 이런 사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연습을 아마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경험적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바꿔서 이런 식으로 계산적으로 강압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사운드를 여러분들 귀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아 내가 여기서 3도를 쳐야지. 아 내가 여기서 6도를 쳐야지. 아 내가 지금 마이너 펜타토닉이니까 이렇게 해 봐야지.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사운드가 이런 전형적인 블루스 사운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음악의 기본이 되는 블루스의 화성, 아까 제가 얘기한 전통 화성학 쪽으로 그 설명이 되는 화성이 아니라 이런 블루스적인 사운드가 그 귀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생각을 안 하고 연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거죠. 그렇게 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다우다 따도 뿌 따다 따빠 따도다 부러 부러 부 따우다다 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따우다다 따우다 따다다 따따 운다다 부다다 그러면 여기서 우다다 따다두 이걸 전 원해요. 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 지금 이 단삼도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런 포인트들도 이제 제가 아는 거죠. 아 여기서 온음을 밴딩했을 때 그러면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더 힘을 줘서 하면은 아 이게 이제 마이너처럼 마이너 펜타토닉의 사운드가 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그 달콤한 포인트들도 그 외워야 되는 거고요. 또 뭐 제가 몇 번 썼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런 포인트들. 제가 지금 1/7이 나올 때 하고 반음만 내려서 찍어주면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여기서 했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5도를 한번 찍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이런 식으로 기계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야 돼? 뭐 블루스를 그렇게 해야 돼? 블루스를 꼭 무슨 뭐 비비킹이 막 그렇게 했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런 연습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뭐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무슨 그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서 여기 나올 때 어떻게 어떤 음이 나야 될지 막 떠올라. 그냥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연습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코드톤 연습을 하고 그 재미없는 연습을 하냐면 그 사운드를 여러분들 귀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넘어가는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넘어가는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자꾸 귀에 익히려고 노력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게 기타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 이런 블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처럼 아 이런 데서는 밴딩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몸에 배이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번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이 마이너 메이저 펜타토닉의 그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약간 응용해서 약간 다른 스케일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펜타토닉의 음을 좀 덧붙이거나 빼서 응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운드를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